밥 꼬실꼬실하게 잘 됐다. 탄수화물도 막 칼로리도 높고 함량이 많으니까 그걸 아예 줄여서 다이어트용으로도 좋고. 누룽지 삶은 것 같은 맛이 나는구나. 약간 되게 꼬실꼬실하다 밥이. 맛은 있겠다. 자, 저당밥도 됐고 이거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다. 아, 덮밥에 상추 들어가야죠. 아. 요즘 또 양파도 맛있어. 아니, 이렇게 칼질을 열심히 이렇게 멋있게 양파 쓰는데. 어우, 눈매워. 눈매워서. 아, 눈매워서. 어떡해. 양파가 전날 좀 싱싱하더라고요. 눈이 매워요. 드라마에서 마지막 뭐 밥상 차려주는 사람들 이렇게. 눈물을 참고. 눈이 매워요. 울겠는데? 이게 뭐지도 그랬지. 많이 했던 거죠? 식초물. 매운맛 좀 빼서. 아, 맛있겠다. 야, 오늘 파티하나 보다. 야. 그냥 준비해놓은 거 재료만 봐도 맛있겠다. 급식을 시작해볼까? 복잡하게 안 해도 저렇게만 해도. 아, 저게 잔치지, 잔치. 아, 스태프분들 거 준비한 거예요? 네, 우리 연어 시컷 먹게. 대신 집이니까 연어를 시컷 넣는 거예요. 와, 와, 연어 양이. 연어가 더 많아요. 밥은 거들 뿐. 집에서 해먹는 건 연어가 더 많아야죠. 와. 예뻐, 예뻐, 예뻐. 막 뿌려주면 돼요. 대단하다, 대단. 와. 오, 너무 맛있겠다. 완성! 와. 좋아요. 담다리다. 충청! 아, 이거 뭐야? 담다리다. 담다리 아니에요? 이거 담다리? 딸이 담다리 노래에 꽂혀있거든요. 아, 뭐야? 피노키오야? 뭐야? 이거 뭐. 일층도 되시네요. 이 정도면 이모티콘 나오겠는데. 이모티콘. 흥겨, 흥겨.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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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맛있겠다. 아, 저거 너무 맛있지. 맛있는 부위를 싸게 해서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뭐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아? 아, 우리 아까 쓰다 남은 게 있잖아. 썰다. 아, 썰다 남은 거. 꼬랑지, 꼬랑지. 아, 꼬랑지. 연어로 팥비어트 해볼 거예요. 팥비어트 해볼 거예요. 어? 팥비어트가 뭐예요? 팥비어트? 저거 요즘 많이 해드시는데 종이 호일 같은 거에다가 연어를 넣고 갖가지 해산물이나 야채를 넣고. 아, 약간 굳거나 찢는 거구나. 호일을 덮어가지고. 아, 이걸 팥비어트라고 하는구나. 아, 연어 오븐구이 이것도 맛있겠다. 아, 나는 뭐든 요트에서 먹는 요리인 줄 알고. 팥비어트? 오븐에 구워야 되는데 오븐이 보통 없거나 안 쓰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해보려고요. 프라이팬에? 오븐이 없어도 되고 프라이팬만 있어도 돼요. 프라이팬으로? 15분 정도면 돼요, 조리 시간은. 아, 야, 어구. 우와. 자, 야채를 넣으면 돼요, 있는 야채. 냉장고 털기 딱 좋아. 나는 뭐가 있나? 오, 막 이런 게 있네. 빡초이. 청경채죠. 냉장고 재료가 많아졌다. 마트인데, 마트. 레몬은 꼭 있어야 돼. 냉장고 꽉 찬 거 봐. 당근 뭐야, 넣고. 뭐야, 이거? 당근, 마늘, 남아있는 애들, 애호박. 어남성 씨, 저기 냉장고를 버리는 게 없어. 얇게 쓸고, 깔고. 제 최애템 강판이죠. 정말 이렇게 고스톱처럼 착착 붙을 거야? 올리고. 밑에 감자랑 양파. 감자를 꼭 까세요. 감자. 여기다가 마늘도 넣고, 당근 넣고, 청경채도 이렇게 몇 개 올리고. 와, 온갖 채소가 다 들어가네. 저기다가 이제 양파, 당근 넣어도 되고요. 일단 기본 저거로만 하셔도 맛있고요. 저기다가 연어가 아니고 다른 생선을 넣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광어로 해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진짜 꽁치를 넣어도 되고 우리나라 조기를 넣어도 맛있어요. 우와, 특이하다. 네. 맛있어요. 그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 남자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서로 야, 통하고 있어. 여기다가 나는 꼭 추천하는 게 밑에 국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온. 그것까지 맛있게 먹으려면 나는 이거.
어, 저 낙지, 낙지도 넣은 거야? 아니요, 오징어. 아. 오징어. 오, 와, 오징어도. 저게 안 들어가도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아,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겸사겸사 좀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올라가고. 오징어, 오징어 특유의 풍미가 그게 확 있어요, 그거 진짜. 갑자기 레스토랑 냄새가 확 나요, 오징어 넣으면. 그리고 막 거기에 이런 거 넣고 하면 맛있지. 레몬. 레몬은 비린내 때문에? 레몬하고 연어는 무조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세 개는 나야 뭔가 예쁜 것 같아. 자, 연어한테 소금간을 좀 할게요. 한 두 꼬집 파슬리가루 뿌려요. 후추.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올리브오일? 올리브유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들어가면 맛이 쫙 올라가요. 와.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버터, 버터. 버터. 버터? 서양의 이제 연어 필렛 요리의 대부분 중심은 레몬과 버터가 담당하고 있어요. 많은 소스들이. 그 맛을 흉내를 내려면 버터와 그 레몬이 같이 녹아들면 되게 좋은 맛이 나요. 권한 선생님. 당신 눈 빛나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버터 한 숟갈. 우와, 어머, 저거 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기대감 충만한 비주얼이잖아. 너무 이쁘잖아. 심플하고 간단해. 이게 약간 집에 노는 그런 야채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아주 괜찮네. 소금 넣고 올리브유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허. 이제 이건 다 즐겼고, 이걸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여보, 자, 이제 다음 먹을 건 이런 거야. 항상 보여준 다음에 요리를 시작해야 돼요. 보여주면 와 우리가 저런 걸 먹어? 이런 게 나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오, 네 남편은 요리사야. 너희 남편은 요리사인가 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 하선 씨랑 하선 씨 친구분들 놀러 왔을 때. 이거 이제 제가 익혀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기대하죠. 아, 그렇죠. 이렇게 비주얼이 예쁜데. 그냥 더 맛있어 보여. 그렇죠. 마피오트라는 게 뭐예요? 사탕 봉지란 말이야. 마피오트라는 말이 사탕봉지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아, 이렇게 말해. 아~ 종이오일로 하면 그럴듯해요. 와, 사탕 같아. 사탕봉지. 종이오일, 여기 있다. 이게 가끔 짧은 게 팔아요. 어, 맞아. 사지 마. 짧은 거 사지 마. 한정적이야, 되게. 짧은 게 필요하면 자르면 돼요. 짧은 거 사지 마세요. 되게 애매해져. 아, 긴 걸로 사요? 길게 잘라요, 한. 아! 죄인 장희빈은 사역을 받으라. 장희빈은 사역을 받으라. 사역을 받으라 할 때 나오는 정도의 종이를 자르면 돼요. 그 사약 종이 정도 크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맞더라고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약 사이즈. 상소문 사이즈. 상소문 사이즈가 작으면 그렇죠, 맞아요. 어. 아, 이분 재밌는 분이네. 네, 어명이요, 이 정도를 딱딱 치우시고. 사탕봉지를 만들면 돼요. 후라이팬 하시면 반드시 사탕봉지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렇게 해서 호일로 싸서 숯불에 넣어도 그냥 캠핑 요리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갖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다. 사탕봉지가 됐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면 자, 여기다가 물높이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물? 자, 이렇게 접어서 물이 끓어요. 물이 끓으면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 물에다 넣는 거야. 아, 저렇게 물을 종이오일로 싸서 물에다 넣으라고요? 넣어버린다고요? 자, 뚜껑을. 오, 아, 이거 찌는구나. 네, 일단 찌다가. 5분 필요 없이, 진짜. 신기하다. 강불로 계속 졸여요. 자, 지금부터 10분. 냄비에 물 요만큼만 넣으시고 다 졸이면 돼요. 파피오토 다 그냥 나눠볼까요? 어, 궁금해. 어, 진짜 궁금해. 10분 후에는 물이 다 날아가거든요. 아. 어, 진짜 물이 사라졌어. 아, 저렇게 돼요? 이 느낌이 있어야 돼. 안에서 끓어요. 이렇게 스팀이 좀 돼야 돼요. 끓지 않아서 이렇게. 물이 다 날아간 다음에 하면서 약간 구워지는 느낌이. 같이 수분. 어, 이거 방법이네. 냄새 미쳤다. 냄새 이탈리아. 냄새가 그냥 Buongiorno. 와.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이 안에 육즙이 꽤 있죠. 이 안에 뭔가 국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국물이 또 끝내준 거야, 저. 어우, 맛있겠다. 이런 요리가 5분 없이 탄생한다는 게 너무 대박이고 이 캠핑 가서도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간편해. 와. 와. 어우, 맛있겠다.
저 국물이, 저 국물이 풍미가 엄청날 거예요, 저. 아, 이건 오븐 없이 만들었다는 게 대박이네. 그죠? 어, 이런 거는 진짜 이 아이디어는. 요리법이 볶거나 이런 거 아니고 종이에 둘둘 말아서 넣어서. 맞아. 설거지거리도 없고. 맞아, 맞아.